후보자들 간의 상호 간에 펼치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긴 시간을 의견의 할애를 하시고 질문을 너무 바투게 하시면 사회자 재량으로 답변 시간을 30초 더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 안배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이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들에게 1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 네. 명의 후보에게 주십시오. 자, 15분입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동의하시죠? 예, 저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안정감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뜻밖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정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정감이란 신뢰성, 그리고 일관성에서 옵니다. 덩치가 크거나 세력이 많아서 안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지도자는 고독한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단단해야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행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쓰신 문장입니다. 예, 뭐 아니,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예, 주시죠. 뭐저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미 질문이 오갔는데 뭐 답변 시간 아니, 주셔야죠.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나 가급적이면 제 뭐, 뜻에 따라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들으셔야죠. 아니, 답변을 단순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 제가 조금 이렇게 지난번에 예. 말씀하신 게문 후보님이 발언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하게. 예, 준조세 금지하겠다고 아,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번 토론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법정 부담금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담백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 후보님은 준조세 중에 들어있는 후원금 1조 4천억, 그 다음에 법정 부담금 15조 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아니, 말씀드렸고, 아니,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북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게 되면 15조 원의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16조 4천억의 준조세를 내는데, 그중에는 준조세란 개념상 법정 부담이 들어있고, 후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이 말씀하신 준조세 16조 4천억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미 지난번 토론 때 아니, 지금 법정 준비, 준조세 속, 제가 지금 금지하겠다는 제한되어 준조세 있어서 좀 협조 속에는 좀 해주십시오. 법정 준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미 그러니까 법정 말씀드렸는데 부담금을 안 하시겠다는 다시 또 겁니까? 법정 부담금은 부담금에 폐지하지 대해서는 오늘 않는다. 별개다라고 폐지하지 않는답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별개답니까? 아니, 법정 부담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따라 되는 그러니까 것인데. 폐지하지 않는다는 아,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전에 이 발표문은 분명히 법정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실 분으로서는 본인이 발표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또. 이러니 국민들은, 아, 15조 원을 폐지하는구나라고 이 발표문에는 믿었다가 오늘 말씀하시니까, 아, 이번에는 폐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발표 속에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이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 대로 이런 규모에 달한다라고 표현한 최소한 것이죠.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표현했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15조 원을 폐지하면 국민들이 가구당 100만 원씩 더낼 뻔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좀 네, 답변할 시간 됐습니다. 고정, 주셔야겠죠? 아니, 이 정도면 확인하면 됐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우리 역시 사회적 요구 드립니다. 좀 이렇게 답변할 시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단문 단답형의 질문이라면 제가 괜찮을 텐데 질문이 좀 길었기 때문에 약 10초간
답변. 30초 너무 짧은가요? 그럼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예. 예. 좀 발음도 괜찮습니다. 30초 정도 드리세요. 10초. 네, 예.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잠깐 카운터 눌러주세요. 저는 30초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문 후보님 잠깐만요. 30초, 30초 동의하십니까? 네, 하십시오 그냥. 예. 두 분이 좀 그건. 아니, 네. 하십시오. 30초. 아, 네. 30초 괜찮으십니까? 네, 네, 네. 자, 그럼 30초 문 후보님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이 질문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준조세 금지라는 그 처방이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속에서 드러난 이 재벌들의 재벌과 정권 간의 정경유착 또 그것을 통해서 오간 검은 돈 이런 부분들을 일체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입니다. 법정 부담금은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삼청을 비롯한 재벌 기업들이 네. 맞으면 정권에 의해서 뜯겨, 네. 뜯긴 돈들이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일체 없애겠다라는 네. 취지다라고 네.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가 지도자의 덕목 중에 안정감, 저 보고 불안한 후보 또 뭐 이런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원칙과 철학에서 오는 것이지 한 개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없냐 정치적 경력을 얼마나 가졌냐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정치적 유산이 크냐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윤철 선대위원장께서 악성노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우리 문 후보님 주변에 소위 기득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꾸 모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의 힘 여기도 보면 거의 대부분 기득권자들이고 사회 뭐 재벌 사회 이사들입니다. 전윤철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문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어딘가의 역할을 맡고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겠지요. 그런데 후보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런 발표를 막 하십니다. 악성노조, 뭐 의료 민영화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 후보님의 뜻과 다른 이런 표현들이 자꾸 생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뭐 과거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며칠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 모두를 다 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도 그 10년의 힘에 이렇게 모인 분들 가운데 아주 삼성 출신들이 많다. 그렇게 좀 왜곡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토론회 이후에 우리 온라인뉴스 등에서 팩트 점검을 해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네. 우리 세를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죠. 네. 확장하고 포용하고 끊임없이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벌에 대한 불법 수익 환수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신 것 같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국민들이 몰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다. 제가 전에 공개 질의도 한번 했었는데 혹시 찬성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까 그 이학수법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아닙니다. 새로 만들자 법을 이번에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에 대해서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자 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하고요. 과거에 이학수법을 만들기 위한 그 토론회 때도 제가 네. 그 취지에 상동한다는 축사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한테도 질문을 좀 해야 돼서요.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안희정 지사님의 대연정이 기득 정치 세력들과의 청산되어야 될 세력과의 손을 잡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치적 영역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회를 지배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것은 경제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경제 기득권자들, 소위 재벌 기득권자들, 이 사회의 온갖 기득권자들이 우리 문 후보님 주변에는 아주 대규모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일종의 기득권 대연정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그야말로
약자 다수를 보호해야지 강자들을 보호하고 강자들의 빌붙어서 또는 강자들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이니까요. 우리 안희정 지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건 넘어갈 수는 없는 도시죠. 네,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그 공세적으로 다들 토론하시는 건 좋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 기회는 보장을 하는 토론이어야 합니다. 이게 의견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교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